워린 석보의 워린은 워린 청강지곡이라는 노래책이에요. 예, 네. 세종, 네. 훈민정음을 지은 네. 아들 수양대군이 쓴 석보상절이라는 책을 보고 네. 흥이 나서 지었대요. 10곡도 100곡도 아니고 네. 거의 600곡에 해당되는 장편 아. 네, 서사식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워린 청강, 청계강의 네. 다리 도장 찍히듯이 네. 세상의 진리는 하나지만 천개 만개의 강에 도장을 찍히듯이 네. 네, 노래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 워린 청강의 노래. 네. 석보는 석보상절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한 권이냐 두 권이냐 아닙니다. 24권입니다. 훈민정음을 짓고 제일 처음으로 최초로 만든 불교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쓴 거네요, 쉽게 그렇죠. 그 아들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가 되죠. 그 부자가 노래책과 산문책을 두 권을 이제 따로따로 만들어서 그 두 책을 합한 거예요. 그래서 월인청강지곡의 월인 더하기 네. 석보상절의 석보. 그래서 네. 월인석보라는 책은 네.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아준 책. 훈민정음이 있었기에 월인석보라는 책이 나왔지만 또 월인석보라는 책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훈민정음의 다른 이름 한글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 예.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 그야말로 윈윈 네. 네. 전략의 아주 저는 조선시대 최고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책. 송원왕후 심씨가 조선시대 가장 훌륭한 네 명부를 잘 다스린 왕비. 심지어 이제 세종이 사냥을 나갔을 때 그 궁궐에 불이 났는데 그걸 진두지휘에서 끄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순발력과 결단력과 이런 어떤 여성 파워네요. 네, 저는 늘 여성 파워를. 아 그러면은 지금 조금 제가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네. 날개를 다는 데 있어서 네. 네. 여성 파워. 그렇죠. 소원왕후가 없었으면 월인석보도 없었다. K-클래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K-팝이 지금 우리나라를 뭐 한 20년 이상 네. 세계에 알리고 네. 한국의 위상, 한글의 네. 위상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네. 그 다음에는 K-클래식이 있다. 조선시대 최고의 걸작 월인석보를 네. 이렇게 그 제가 쓴 책이 에세이거든요. 네. 그래서 에세이처럼 쉽게 풀어서 읽을 수 있는 이런 그 책이라든지 그 미디어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서 노래로도 네.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다 죽으면 좋겠다. K-클래식 화이팅!